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김하대 과 보겠습니다. 김하수 책 열고요. 돈대장님인데 자주 매칭되네요, 이분도. 집 말아가서 일단 면포까지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초잡았으니까 일단 쟁용포진 넣어보고, 면포를 하실 수도 있고, 기마가 나오실 수도 있고요. 일단 중앙조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공략해보죠. 5선 합차 한번 해볼게요. 차관까지 들어서서 5선 합차로 한번 공격해볼게요. 차가 이제 5선 진출해서 양차 합세 같은 거 노리는. 차가 빠르게 나오셨는데, 상위 나가는 수. 상위 일단 나가볼까? 이 병까지 한번 노려보고, 마가 나가는 수보다 상위 나가는 수 한번 넣어보죠. 먹고 이제 장구치면서 끼우는 수가 있거든요. 한번 때리고 가볼게요. 이쪽 한번 때리고 한번 공격해보죠. 장구치고 끼우는 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사로 받든지, 공을 내리든지, 뭔가 응수를 할 때, 다음에 요렇게 끼우겠다는 겁니다. 말해달라고 하죠. 마상사에 끼워보고, 어떻게 응수하시나 한번 봅시다. 마가 걸렸으니까, 양글이 됐죠. 마가 요렇게 뒤로 빠지면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두시고. 귀이상이 한번 나가볼게요. 먹는 수는 차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가지고. 먹으면은 포환이 넘는 수, 그런 수도 있고. 일단 봅시다. 응수를 한번 보고. 먹으면은 차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오랜만에 도니까 좀 변화수를 잘 모르겠네요. 까먹었습니다. 먹어도 될것 같은데 변화수를 좀 까먹었네요. 병 밀고 이제 상이 나올 것 같은데 한칸 오면은 뭐 졸당기고 공을 먼저 틀었네요. 차가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이쪽 공략해 보는 수로 한번 넣어보죠. 이 좌차가 나가가지고 이쪽을 공략해 봅시다. 이 상으로 친 거는 이쪽을 공략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쪽 공략하겠다고 두는 거니까 다음에는 뭐 이렇게 빠져볼 수도 있고요. 달라고. 아니면 뭐 대차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탈출하려고 했으면 벌써 탈출했는데 이 탈출하려고 두는 게 아니고 이쪽을 이제 공략하겠다고 여기 있는 거죠. 병 올린다고요. 상에서도 병 올리면 먹죠. 그럼 뭐 대차를 해도 될것 같고. 자 봅시다. 아니면은 뭐 올리면은 차가 뭐 여기를 먼저 들어서도 되겠고요. 이러면 이제 조를 이렇게 먼저 당길게요. 조를 먼저 쓸어주고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쓰는 게 좋아 보이네. 어차피 이 자리 못 가거든요. 산길이라서. 찾았겠다는 건데 상이 나오겠다는 건데. 그렇죠. 상이 나와서 차를 걸겠다 이건데 이제 포가 같이 차를 거는 수도 있거든요. 앞장 부르나? 지금 이 포장고 무릎에서 이상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 노리는 거죠. 딱공 틀어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포장 부르고 공이 돌면은 상을 먹는 수, 뭐 그럴 수도 둘수 있습니다. 지금 상이 나와서 이제 먼저 차를 거는 수도 있는데, 일단 포장이 선수죠, 포장. 포장을 부른다, 포장을 부른다. 딱 포장 불러보죠. 먹으면 이제 마로 먹으면서 두는 수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당장 외통수는 없고 먹으면은 마로 먹는다 차로 먹는다 먹고 합시다. 넘어가서 차가 죽나? 뭐 마로 치면 되니까 뭐 넘어가면 포로 살을 칠게요. 뭐그 수로 두면 될것 같습니다. 노파구로 가보죠. 뭐 이왕 뭐 치려고 왔는 건데 상이 나갔던 수가 좀안 좋았네요. 이 귀마가 나갈지 상이 나갈지 좀 고민했었는데 기마가 나갔던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포를 빠르게 면포를 하는 게좀 좋았던 것 같은데 상이 나갔던 게 조금 안 좋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쪽을 공략하겠다고 이제 귀상이 먼저 나간 건데 이 마가 나가서 이제 포장을 빨리 부르는 그런 수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부르지만은 이 기마가 있다면 졸 당기는 수도 선수거든요. 포가 넘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그런 수를 좀 돕는 게좀더 좋았던 것 같네요. 10초 결과적으로 남았습니다. 보면은. 일단 말을 놓고 이제 면포를 좀 해야 되니까 면포를 좀 하도록 해보죠. 포가 나가서 이제 차를 걸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형태를 좀 이상하게 봤긴 했는데 이제 포가 넘어서 차를 걸겠다. 차가 죽긴 죽네. 차가 이제 포를 먹고 죽어야 될것 같은데.
말을 먹고 죽을지 포를 먹고 죽을지 좀 고민이 되네요. 어차피 먼저 먹고 이 포까지 걸리니까 이 뭐 조를 쓸어가지고 이 포가 넘어서 차를 걸겠다고 하면은 먹으면서 입 먹었던 포도 걸리고 이 포도 걸리거든요. 그런 수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좋은 수가 없나 생각해보죠. 지금은 이제 대차라는 수도 좀 있거든요. 외통수를 좀 보기 때문에 먹고 나면 이제 넘어가면서 이 차를 거는 수 그런 수가 좀 있어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이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하죠 그냥. 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더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를 먹겠죠. 차를 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포가 넘어와서 둬야 되겠네요. 뭐 중포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아나가서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네요. 공성이 좀 안 좋으니까 이쪽 라인 공격하면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를 걸었는데 일단 이 포가 있으니까 뭐 외통수 그런 건 없거든요. 차 여기까지 빠져보죠. 상으로 차를 걸었기 때문에 안 빠져보고 일단 마가 중앙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 포가 있으니까 당장 외통은 없고 이 포를 넘겨서 차를 좀 걸면서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대차를 붙이네. 일단 여기로 와보죠. 장구침에 또 대차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고 포가 이제 넘어가서 차를 걸어봐야겠네요. 마가 빠지면은 그때 뭐 이런 자리 가도 되고 아니면 장구를 불러도 되니까 이런 자리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넘겨서 이제 차를 한번 먼저 걸어볼게요. 일단 포를 넘겨서 차를 걸어봅시다. 여기를 달라고 오셨네. 포가 여기를 막아볼 수도 있거든요. 막는 수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수도 별로 없고 이제 마가 이제 여기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막는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상으로 치겠다 이런 거고 일단 말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보죠. 말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보고 상으로 양덕 치는 수로 먼저 방패 한번 해주고요. 하포로 내려가겠습니다. 하포로.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될 것 같고요. 하포로 일단 내려가죠. 양덕을 방비를 해야 되니까. 하포로 내려가지고. 여기는 어차피 죽었네요. 이 자리 가더라도 이제 상이 있어서 먹어버리거든요. 먹고. 여기까지 친다 이런 건가? 여기를 먹고 갈게요. 먹으면 이마를 먹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빨리 이제 포가 여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포로 이제 배치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포로 차를 먹겠다 이런 거고 마까지 줘야 되겠네요. 마까지 주고 빨리 포를 배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가 먹는다. 차를 살리고 둬야 될지 아니면 마가 이 병을 먹으면서 같이 차를 걸지 고민이 좀 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먹고 갈게요. 차 죽여 두죠 뭐. 먹으면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차를 먹으면은 마가 차를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으면은 여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궁을 틀어가지고 이 포를 빠르게 배치하면서 이쪽 라인을 공격해보죠. 양포를 배치해가지고 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빠르게 배치하는 게 좋겠죠. 이쪽을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를 넘기고 공성 라인을 공격해보죠. 이 졸이 많아가지고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 떠서 차를 걸고 다음이 장군의 외통 나오죠. 포가 있긴 하지만은 장군의 외통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 한번 여기 치는 수 그런 수도 되죠. 먹고 먹으면은 장군 외통수 뭐 그런 거 둘 수 있습니다. 졸을 이렇게 쓸어줄게요. 요렇게 한번 쓸어주고 지금 이 마가 못 뜨거든요. 이 마가 뜨면은 이 마가 못 뜨죠. 이제 이 조를 한번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양마의 양포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병이 좀 껄끄러운데
일단 뭐 말을 좀 써가지고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움직여보죠. 밀고 가는 수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밀고 와봅시다. 조를 일단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큰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차자리가 좀 좋네요. 껄끄럽네요. 껄끄러워. 면포하시겠다 이런 의도 같고요. 졸로 계속 뭐 좋은 형태를 갖추면서 한번 넣어보죠. 졸을 당겨가지고 일단 좋은 형태를 갖추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졸병대로 붙이시네요. 뭐 안 할 수가 없네요. 먹고 갑시다. 밀고 말을 쫓는다. 마가 나온다. 연포하시겠다 이런 건가? 일단 전체 둘게요. 조를 합조하면서 전체 용서해 봅시다. 면포를 하지 뭐할 것 같고요. 면포를 하면 마루 쳐버리니까. 일단 뭐 마가 떠졌기 때문에 지금 포를 먹지 못하죠. 차가 먹으니까. 근데 지금 이 포가 넘어서 차를 걸면 이 차가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차가 갈 데가 없죠. 요렇게 가보죠. 포로 차 걸면 차가 갈 데가 없거든요. 요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요 차 갈 데가 없었거든요. 딱히. 지금 마로 땜빵해야 되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이 말은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말은 일단 먹어야 될 거 없고. 말을 먹으면 이제 차로 또 말을 거는 수가 있는데. 일단 먹어봅시다. 아, 장고를 부르시고. 장고 부르시니까 홍을 틀 수밖에 없네요. 앞장 보른수가 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가 떠가지고 이 앞장이 있었죠. 마가 빠지면서. 그래가지고 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장고 보른수가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장을 먼저 부르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부동으로 만들죠. 부동으로 차를 또 부동으로 만들고. 아, 마가 이렇게 치는 수가 있나. 요렇게 가보죠. 지금 마가 먹지를 못하죠. 마가 차를 먹으니까. 요렇게 한번 두고 공을 또 돌리죠. 일단 앞장 보른수로 먼저 방비를 합시다. 요렇게 먼저 방비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살을 걸고 이포가 이렇게 넘는 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전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포가 이제 빨리 이 자리를 배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포 맥을 막아가는 건데 일단 마가 떠서 차를 걸게요. 조를 어차피 하나 줘야 되니까 뭐 앞작을 부르든지 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일단 보고 공 틀고 이제는 이포가 넘을게요. 어느 걸 먹는지 보고 양포가 빠르게 배치해야 됩니다. 양포가 빠르게 배치해야지 수가 나니까. 일단 여기는 죽이기 그렇고요. 여기는 죽이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막아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주고 그 다음 이제 뭐 포장구를 부르든가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한번 지켜주고 다음에는 이제 포장을 부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포가 배치를 못하니까 궁이 이쪽으로도 나중에 못 들고요. 수가 날 듯 합니다. 말을 달라고 하시면은 이제 마가 뜨면서 이 포로 달라고 하죠. 10초 남았습니다. 포 달라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먹으면은 먹으면서 이 마까지 걸리니까 이 포를 이제 넘기죠. 이 포를 넘겨서 장고를 부르는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고 마가 되면서 장고 부르면서 그렇게 둬야죠. 지금 여기를 먹는 것보다 형태를 빠르게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먹으면은 차가 먹으면서 이 맛까지 죽죠. 그래서 여기를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막 빠지면서 장고 부르고 이 밀면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공격하면서 당기겠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먹어보죠 뭐. 네, 먹어보고 마가 위험하나? 일단 장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보죠. 조리 걸렸고요. 다음에는 마가 병을 먹으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됩니다. 차가 이 자리 못 가죠. 포장군에 이 차가 죽습니다. 빠지면서 먼저 장군 나오죠. 멍군 장군 나오면서 병 먹을게요. 이러면 뭐 대구 이긴 것 같습니다. 장군 응수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병 먹을게요. 먹어보고
말해달라고 가더라도 이 병을 밀면서 이 말을 쫓는 수, 이 마가 갈 데가 없죠. 당장 밀어버리면 이 마 죽거든요.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차를 죽이면서 뒀는데 역전이 나왔는 것 같네요. 네, 잘 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둘 수 있는 수가 뭐 이 마달라고 가는 수 뭐 정도인데 이렇게 뭐 마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말을 죽이고 뭐 포를 먹었기 때문에 먹고 뭐 이렇게 돼도 끝나죠. 양포가 있어가지고 졸도 살아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차가지고 절대 못 이기죠. 졸이 하나 죽더라도 뭐 이게 졸이 있어가지고 이 졸이 하나 죽더라도 점수를 이깁니다. 그죠? 뭐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당장 뭐 쉽게 잡지도 못하지만은 뭐 이렇게 밀 수도 있겠고요. 이 마가 몸 빠지거든요. 보장군이라서 먹으면 뭐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먹어버려도 되겠네요. 먹고 장군 뭐 이렇게 해도 모이기죠.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대공이 잘 뒀습니다. 34수요. 초반에 우측을 공격했는데 공격이 잘 안됐습니다. 여기요. 다음 수가 어떤 수가 있냐면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차해버린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둘 차례인데 받았을 때 살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졸당긴다 그런 얘기시죠. 차 옆보가 중포로 이거요. 그냥 이렇게 넘으면 죽는데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게 그냥 넘어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죠. 포장 부르면 살긴 하네요. 뭐 이렇게 돼야 되나? 넘어갔을 때 이렇게 두는 수. 그런데 이렇게 또 두는 수가 있네요. 살아 그냥 이렇게 받는 수가 또 있네. 넘는 수 말고 이런 수도 있네요. 저는 계속 이 수를 보느라 다음 수가 뭐 이게 이런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수가 뭐 다른 수를 뭔가 두면은 뭐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대차라는 수가 좀 무서워가지고 대차라면 이제 이 장군이 나오니까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먹고 나면은 또 2차가 걸리니까 그 수 때문에 제가 좀 고민했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수가 좋네요. 포장을 못 부르게 이수가 그냥 낫네요.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냥 죽네요. 포가 넘어가 버리면 이수가 있네요. 이수. 네, 이수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당장 대차수가 보이니까 다른 수를 못 두겠더라고요. 대차하면은 피하면 또 장군 부르고 하니까 그런 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뭔가 멍수라면은 뭐 이렇게 대차 받는 수가 제일 무섭거든요. 대차 받는 수가 무서워가지고 피하질 못하죠. 이 장군 또 선수 나오니까 먹게 되면은 또 이렇게 먹으면서 2차가 그냥 죽거든요. 살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면 이런 수 계속 보고 있느라 다른 수가 뭐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이제 포를 먹었거든요. 포 먹고도 이제 양포로 활용해가지고 좀 수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형태가 좀 안 좋았는데 이쪽이 얇으니까 아무래도 이 점수가 많이 이기고 있어서 이쪽을 좀 방비를 하셨다면 이겼을 텐데 이쪽을 방비를 안 하셔가지고 이 차를 먼저 걸었는데 여기도 먹고 막 이렇게 뒀네요. 빠르게 이제 포를 배치하면 좀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마가 나왔던 수가 좀 안 좋았네요. 이분이 마가 나오면서 이 차라 길을 좁혀버리니까 여기서까지는 이제 마 나가는 수를 들어가고 오셨는데 이 앞장군이 먼저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 나가는 수가 좀 둘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앞장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앞장군이 피해버리니까 여기서는 좀 안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를 좀 내보려고 해도 다른 수를 낼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